차량 니로입니다. 니로. 아,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또 직접 모시고 또 소개를 해주셔서 오셨는데요. 1, 2차선 들어가서 계속 지날게요. 요 차량 지금 18년, 19년식이라 했는데? 네. 19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만키로. 그냥 신차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차고요. 저희 소개해주셨던 고객님은 뭐 엄청나게 저희 제품을 달았고, 오늘 소개해주신 분은 일단은 우리 무동혁터보 헤어리 패키지 행사를 하고 있어서 흡기 두 개, 배기 중통 하나, 그리고 엔드머플러 하나, 딱 패키지 행사 20만원어치만 딱 하고 나왔습니다. 차가 어떻게 좀 변하는 게 있는지, 뭐 저희 영상도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느껴지는 것만 하면서 타보세요. 네. 조금 인식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네. 이제 밋밋한 공기가 들어갔던 게 이제 와르를 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슈가 이식하는데 타 업체에서는 뭐 보름이고 한 달을 타야 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루 정도만 타셔도 뭐 이슈가 이식은 다 하고요. 괜찮아요? 네. 엑셀이 네. 밟았을 때 네. 이게 좀 니로가 좀 반응이 늦는데 네, 반응이 좀 늦죠. 니로가 네, 맞아요. 많이 늦어요 진짜. 네. 반응이 좀 빨라졌죠. 네. 가보면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아, 오케이. 엔진 소리도 안 나고 그렇죠. 원래 엔진 소리 무슨 네, 나면서 아, 그죠. 소리가 자체가 네네. 새 차는 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체가 밟으면 출력이 처음에는 없어요. 그렇죠. 연비는 좋게 나온 연비는 만큼 그런 것들이 좀 딸리는 네, 게 니로 특성이에요. 네. 밟으면서는 지금은 이게 살짝만 밟아도 좀 나가네요. 좀 나가요. 네. 아직까지 처음 지금 바로 달아나는 거죠. 느낌은 틀려요. 아 네네. 또 타보세요. 일단 더 서보고 그렇죠. 출발할 때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치마 한번 걸려가지고 스타트 뭐, 한번 밟을 때 느낌. 그러세요. 돌고 들어갈 때쯤에 신호 한 번은 걸릴 거니까요. 저 언덕도 한번 올라갈게요. 오늘 예약이 갑자기 찾아오신 분도 많아가지고 한 6-7대 오늘 밀릴 것 같습니다. 일부러 좀 밟아보고 계신 네, 거고요. 그러세요. 한번 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네. 언덕에서도 좀 질질 싸거든요. 네. 이게 좋아. 괜찮죠? 네, 일단 밟았을 때 좀 밟은 만큼 나가지고 밟은 만큼 힘을 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직접 달고 해보지 않는 이상 믿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 그렇게 바뀌냐 이런 분도 많고. 그래도 타보고 느꼈어요 네. 진짜. 아 그러니까 딱 타고 이거 뭐지? 완전 터보인데 그냥 터보 안 했는데 터보 느낌. 그렇죠. 이거 지금도 괜찮네요. 괜찮죠. 엑셀도 한번 100% 떼보세요. 지금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이거든요. 탄력주행도 잘 될 거예요. 일단 뒤에 계신 저희 고객님하고는 세팅값이 좀 차이가 있으니 네. 세팅값 만큼의 그 효능은 좀 떨어진다고 그치, 보시면 되고요. 효과나 이런 거는 네, 더 내려가셔야 됩니다. 직진 저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돼요. 저 세팅값이랑 같이 그건 아니죠. 그쵸? 아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끔 오해가 있어요. 풀옵션 네 풀옵션 중에서도 상 풀옵션입니다. 진짜로 도봉산과 흑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의정부시입니다. 약 500m 70km 이게 급제동이야 오빠 지금 느꼈지? 아니 아까 오다가 네. 혹시 이렇게 이 형이 좀 달리고 막 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 했는데 오늘 느끼네. 그래? 제가 라파 15개 달고 네. 블루바이 가스관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네. 그 라파 플러스 2를 2세트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라파 에어 네. 고스트 에어 고스트 에어 그것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배기에 총 전에 배기 튜닝을 해가지고 배기가 양쪽에 두 개씩 해서 배기 4개 중통 하나 급기에 2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쵸? 지금 거의 그 네. 우리 뒤에 계신 고객님은 여기서 유턴입니다. 거의 100한 60% 70% 세팅값 돼요. 너무 잘하나요? 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돈을 드린 만큼 저희 제품은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시멈이 있어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이제 고속에서 부하가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들은 달면 달수록 더 좋게끔 만들어냈고 그러느라고 좀 돈도 좀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 280% 세팅한 까만 코란도 스포츠는 지금 정말로 스포츠카가 됐어요. RV 차량이 제 거보다 더 달라. 예. 280%. 그 다음은 현금만 한 350 거의 400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냥 차가 싹 밟으면 스포츠카가 됐어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하가 안 걸리게 계속 그 제품을 만들어내느라고 사실은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또 재밌는 제품이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또 연구한 거 이제 지금 견본 들어갔으니까 이제 효과 딱 나오는 거 테크 되면 그건 특허 진행 바로 해서 그거는 정말 재밌어지는 제품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또 재밌게 되는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또 유튜브 네. 보다가 그렇죠 그렇죠 또 와야죠. 그러면 또 나올 겁니다. 제품이 진동성 같은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워낙 조용한 차였으니까 신차고 하니까 맞아요. 네. 난 이제 밟을 때 유턴해서 일부러 출발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출발할 때면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그거 감안하시고요. 왜 캐매냐? 왜 저러냐? 아이고 아이고 왜 저러냐? 한번 봐봐. 이제 어떤가? 엑셀은 조금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네, 진짜. 한 세네 개밖에 안 달았는데 일단은 엑셀은 마음에 네. 제가 운전할 때 아니고 와이프가 있고 아 그러세요? 네. 그 사모님도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하시네? 저 그리고 좀 밟는 네.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면 느끼실 거예요 한번. 이게 네. 엑셀만 좀 느끼려고 네. 좀.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일단 달고 나서는 엑셀이 조금만 밟아도 조금 반응이 빠르네요. 그렇죠. 반응이 빨라져. 일단 빨라지고. 가산의 어린이들 알려주시니까. 밟는 게 이제 순서. 네. 일단은 마음에 들어.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정말. 일단은 밟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아 그럼 밟으면 좋습니다. 네. 뭐 타사 무동력 같은 경우는 암만 저렴하게 한 개에 팔아도 12만원부터 개당 30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각자의 그 제품 노하우라든가 특허를 내면서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뭐 다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뭐 하지만 그 까만 거 있잖아요. 네. 까만 거 저희가 좀 뭐라 하는 그 제품만큼은 저희는 절대 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 자체가 하자예요. 고속에서 100% 부하 걸립니다. 그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연구를 했으면은 테스트를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하면서 데이터값 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남의 거 요것저것 조금씩 다 그냥 베껴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으로 뭐 신품이라도 개당 30만원씩 지금 저기 천안에서 오신 분이 아산 지점에 가려고 하다가 가격을 물어봤대요. 16세대 버전 5개 다는데 150만원이라 그래서 허걱하고 저희 영상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그냥 말도 없이 오는 곳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거 거의 75% 세팅 값 지금 견적 뽑아드린 거 뭐 패키지 행사하고 현금으로 했을 때 라파 행사하고 해가지고 70만원 나올 거 60만원에 지금 견적 뽑아드렸거든요. 아 저분도 많이 놀랄 거예요. 이제. 지금 네. 좋아요? 엑셀이 네. 살짝만 밟았는데 이런 처음에 출력이 너무 약한데 네. 얘는 지금 밟았을 때 느낌이 살짝 밟았는데 그냥 기본 좀 중간 정도 갔을 정도. 아, 그 그래요? 스타트가 그 정도. 아, 그 정도 됩니까? 네. 안 닿았을 안 닿았을 때 지금 닿았으니까. 그렇죠. 출발했을 때 그 느낌으로 출발. 아, 그래요. 일단은 좋네. 까까방 거 해결돼. 까까방 거 해결돼. 제일 까까방 거. 이게 그렇겠죠. 갔을 때 처음 스타트 때 진짜로 엔진 소음 때문에 막 소리 나가지고 그렇죠. 싫었는데 지금 이거 달고 나서는 그 소리도 없고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힘 받아서 가는 거 같아요. 예. 그렇게 바뀝니다. 일단 그게 예. 마음에 들어요. 예. 그거 하려고 온 거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괜찮네요. 네. 예. 일단은 뭐 저희 가격 대비 정말로 잘. 네. 예,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저희 제품 정말로.
뒤에 고객님이 원래 본인 뭐 소개 좀 뭐 하나씩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야, 또 블루바이 가스관에 저희 라파 플러스 원 하나 서비스로 원래 뒤에 소개님한테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뒤에 소개님한테 그거 하나 해준다고 해서 뭐 별 차이 이제 없고요. 뒤에 차는 사장님은 블루바이 가스관 하나만 들어가면 또 도움이 돼요. 엑셀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그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 쭉 내려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네.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밤새 일하시고 피곤하신 몸 이끌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효과 많이 보시고. 저도 효과 봐서 지금 기분은 좋아요. 예. 떠나서. 네, 감사합니다. 네. 효과 많이 보십시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